뭐 사실 코리안 더비 이제 같은 운동장에서 이제 같은 뭐 나라의 선수와 경기를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또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별한 이제 1년에 어떻게 보면 두번 운이 좋으면 뭐세 번이 될 수도 있고 네 번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시간 동안 진짜 엄청 소중한 기회를 얻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찬 선수가 꼭 부상이 좀 괜찮아서 나왔으면 좋겠고 많은 한국 팬분들도 분명히 오셔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TV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특별한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진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재밌는 경기 또 축구를 보시는 분들은 코리안 더비뿐만 아니라 또 재밌는 경기를 분명히 보고 싶으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또 선수로서 재밌는 경기를 보여드려야 될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이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인 능력이야 뭐 워낙 좋은 선수고 또 피지컬적으로도 진짜 타고난 점이 뭐 이찬 선수 노력해서 분명히 만들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정말 좋은 부분들을 많이 타고난 선수인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기를 꾸준히 뛰면서 이렇게 자신감을 쌓는 경기가 이번에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공격 포인트들이 어떻게 보면 공격수들한테는 엄청나게 자신감을 실어주는 또 동기부여도 되고 또 현실적인 이런 팩트이기 때문에 천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해요. 경기장에서 내가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고 조금 더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어디서 힘을 써야 되고 어디서 힘을 조금 아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잘할수 있는 선수가 된것 같아서 보면은 진짜 뿌듯하고 뭐 어릴 때부터 조언도 많이 구하고 또 많은 거를 좀 가르쳐 줄수 있는 위치였었어서 되게 뿌듯하고 이찬 선수가 앞으로도 지금이 다가 아니고 앞으로 정말 더 미래가 밝은 친구이기 때문에 더 지금처럼 계속 잘할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맞대결을 제일 해본 사람 중에 기억에 남았던 거 너무 많은데 그래도 청경이 형뭐 청경이 형 성경이하고 또뭐 경기도 많이 하고 또 형들하고 경기하면서 또뭐 골도 넣어보고 뭐 경기도 지보고 저보고 이겨보고도 했는데 직접적으로 일단 경험을 해본 건 청경이 형 성경이 형한테 진짜 너무 많은 거를 가르쳐 주셔서 경기장 안에서 또 경기장 밖에서 좀 그래서 뭐, 한 경기를 선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두 분과의 경기 중에는. 그리고 또, 한번꼭 해보고 싶었던 이제 선수 중에는, 만약에 지금, 뭐, 지성이 형이 만약에 유나이티드에 계셨다면, 꼭 해보고 싶은, 그거 중에 하나였고, 뭐, 지금 제일 가까운 건 지수가 되지 않을까요? 브랜포드에 있는 지수가 제일 가까울 것 같고, 지수 선수가 또 앞으로 진짜 미래가 밝은 선수이기 때문에 브랜포드에서 꾸준히 하다 보면 또 코리안 더비를 금방 할수 있는 날이 올수 있기를 바라고 또 지수의 성장을 좀 많이 바라는 것 같아요. 네, 어제 사실은 이제 뭐 이찬 선수 몸 상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는데 아직은 뭐 이찬 선수도 뭐100% 확실하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찬 선수가 뭐 알아서 몸 관리를 잘 하겠지만 뭐 따로 그렇게 특별히 얘기 나눈 것보다는 뭐또 서로의 또 팀적으로 또 지켜야 되는 프라이버시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자세하게 물어보지는 않고 이찬 선수의 그냥 몸 상태만 물어봤고 그냥 농담으로 이찬 선수가 이제 몸이 좋으면 또 저희 팀에 엄청나게 위협감을 줄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프면 좀푹 쉬라고 얘기했습니다. 뭐참 슬프네요. 뭐 기자님이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 주셔가지고 제가 나이를 먹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더 깨닫게 돼서 좀 운동하기 전에 기분이 조금 그런데 그래도 어차피 현실이니까 저는 지금까지 많은 경험들을 느끼고 있고 축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 또 재밌는 것들 좋은 것들 슬픈 것들 많이 배우면서 또 축구 선수로서 사람으로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냥
어린 친구들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. 그냥 지금 저희 팀에 있는 선수들이 정말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그냥 좋은 분위기 속에서 훈련을 하고 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뭐 제가 뭐 특별히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이 친구들이 항상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경기장에서 이 선수들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생각하다 보니까 선수들과 이렇게 항상 많은 얘기를 나누고 좀 딥한 얘기들도 하다 보니까 선수들도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맘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앞으로도 더 저한테도 분명히 해야 될뭐 숙제들이 있고 또 선수를 더잘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선수들도 분명히 책임감을 가지고 토트넘에서 뛰고 있으니까 토트넘에서 뛰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런 것들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장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앞으로 더 단단한 팀을 만드는 게 제가 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. 예, 뭐 사실 뭐 여기 진짜 멀리까지 오시고 사실은 뭐 이게 주 목적이 축구가 주 목적이 여행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유럽 여행을 오셔서 경기를 시간을 맞춰서 유럽 여행을 하시면서 경기를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이런 분들 덕분에 저희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정말 대한민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은 축구 팬분들 덕분에 정말 재밌게 축구하고 있고 축구로 받은 아픈 상처들 뭐 제가 기자님하고 경기 끝나고 얘기했을 때처럼 많은 분들의 위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저희가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덕분이고 그리고 또 축구 덕분이기 때문에 또 경기장에 와주셔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또 저도 그렇고 또 희찬 선수도 분명히 진짜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재밌는 경기를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뭐 영국에 와서 보시는 분들은 진짜 추울 텐데 생각보다 조금 추울 텐데 옷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또 한국에서 TV로 보시는 분들은 또 늦은 시간일 텐데 경기를 재밌게 할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저희 항상 응원해 주셨던 것처럼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또 선수들도 저랑 희찬 선수도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축구 선수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멋있는 경기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많은 응원해 주시고 항상 위로해 주시고 항상 진짜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도 이렇게 받은 사랑 꼭 보답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